신나. 야! 이지야 바닥 촉감이 너무 좋지. 핀으로 신났는데? 이게 물 돌아갔어요. 아 귀여워. 어디 오셨어요? 제시도 오셨어요? 누구랑 오셨어요?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울버리고 제주도. 포춘 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리그 17호 골이자 통산 120호 골을 터뜨렸지만 안녕하세요. 저는 SBS 아나운서 김다영입니다. 2021년에 입사했으니까 1, 2, 3, 4 벌써 4년 차가 됐어요. 자, 우리 로지를 소개해드릴게요. 로지. 이렇게 항상 격하게 저를 반겨주는 이 아이는 로지입니다. 안녕, 나는 로지야. 나이는 3살이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바로 언니. 이번에 언니랑 내가 여행 간대. 신난다. 제가 스포츠 뉴스를 매일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멀리 시간을 내서 가보진 못해서 멀리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로지랑 멀리 여행을 갈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로지와 함께 짐을 함께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야, 로지 짐이야? 중요한 하네스 이번에 새로 산 건데 약간 레이스가 달린 옷인 것 같지만 연결하면 이렇게 하네스가 되는 로지가 평소에 먹는 초 난리 났어. 내놔. 난리 났어. 밥이 이렇게 좋아. 냄새나. 냄새나. 나 저녁 먹었잖아. 우리 로지 산책 다닐 때 꼭 필요한 배변 봉투. 혹시 모르니까 기저귀 하나도 챙겼고요. 우리 애기 가서 재밌게 놀 수 있지? 아이 신나. 아이 신나. 들어가 들어가. 공항에서 만나! 가자! 로지야, 공항이다! 우리 로지 공항 처음 와보지? 응. 강아지랑 비행기를 탈 때는 좀 따로 체크인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한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공항에 도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아직 잠을 덜 깬 것 같아. 더 잘래. 잠 덜 깼어? 언니가 알아서 할게. 가자! 가자!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옳지. 언니랑 옳지. 같이 비행기를 타려면 자, 가방 안에 얌전히 있어야 된대. 안녕하세요. 기내에 들어갈 때 가방은 주격이 있으니까 꼭 자, 확인하시고요. 보통 이제 기내에 같이 타려면 가방 포함해서 7kg 안에 들어오면 되는데 우리 로즈는 3kg 조금 넘어서 아주 넉넉하게 통과를 했습니다. 안전해야 되니까 밑에 내려가자. 언니 나 여기 얌전히 있을게. 좀 이따 봐. 없죠. 공항 도착! 공항 도착! 제주도다! 우와! 이거 보니까 진짜 제주도 온 것 같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서 제주도 여행하기 딱일 것 같아. 가보자. 제주도 여행 가자. 가자! 나왔어 나왔어. 루지야 루지야. 물 위로 달리고 있는 것 같다. 여기 맨날 TV에서 보던 제주도 바다 아니야? 나 같은 댕댕이들이랑 산책하기 젤로 좋은데라고? 그럼 못 참지. 루지! 드디어 바다 도착했다. 로지야, 바다는 많이 가봤는데 제주도는 처음이잖아. 어우, 신났어. 공기도 너무 좋고 우와, 날씨 봐. 짜잔. 로지가 또 모래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신났어. 걸음걸이가 신났어. 어이쿠. 어이쿠. 이렇게 잘해. 와, 물 진짜 맑다. 여기 근데 정말 가족들이 많이 왔다. 너무 보기 좋다. 지금 여기도 주변에 보면은 강아지들이 많이 와 있는데 다 이렇게 하네스를 잘 하고 있거든요. 산책할 때 목줄과 배변 봉투는 필수템인 거 다들 알지?
우리 로지는 착하니까 하네스도 잘하고. 파도 친다. 미역 위에 앉았어. 너무 귀여워. 얘 깔끔쟁이야. 나 로지 깔끔한 댕댕이라고요. 그럼 목욕 안 해도 될 것 같아. 어림도 없어. 나 목욕해야 돼 오늘. 로지야, 로지야. 야, 야, 야. 친구 있다. 친구다, 친구. 안녕. 안녕. 궁금해. 안녕. 애가 겁이 많아가지고. 서로 궁금하고 서로 겁이 많아. 봄이 약간 주인공 기질 있는데? 내가 카메라를 잡아먹겠어. 로지야, 너 긴장해. 네 주인공이야. 한번 주인공은 영원한 주인공이야. 저 방방한 걸음걸이. 언니 그런데 이제 좀 배고프지 않아? 애기가 내가 봤을 때 이제 김밥 먹을 타이밍인 것 같아. 로지야, 해변에 가기 전에 우리가 사갈 게 있어. 언니가 김밥을 사갈 거야. 바닷가에서 김밥 먹자. 아, 친구도 있다. 안녕. 너 리기야. 친구. 제주도에서 물고기. 물고기 잡는 그 목소리 맞아요? 아, 진짜. 골 선배님이시네. 우와, 3회 출연 부럽잖아. 이거 진짜 우연히 만난 거잖아. 아니, 이렇게 가다가 슈퍼스타를 이런 곳에서 만날 확률 도대체 몇 퍼센트야? 어? 그 보솜이 많이 알아봐요. 로지야, 너도 될 수 있어. 전국구 스타. 네, 가. 딱새우 김밥 한 줄 포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너무 예뻐. 좋았어. 이번엔 영상 시네마틱으로 찍어줬어. 안녕하세요. 어디 오셨어요? 제주도 오셨어요? 누구랑 오셨어요? 배고파. 네. 로지야, 김밥 나왔대. 바닷가 가자. 보솜 선배 안녕. 안녕. 언니가 돗자리도 준비했지롱. 오늘은 야외에서 먹는 건가? 자, 우리에게 줄 거야. 앉아, 앉아. 나도. 김밥은 역시 꼬다리지. 내 거는 내 거. 그리고 이게 아까 딱새우 들어간 통통김밥이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여기 아까 직접 따서 넣어주신 딱새우가 들어있어요. 슴해. 기다려. 짜잔. 비행기에서부터 느껴졌어. 내가 지금 난리 났어. 일단 기다려. 당유유서. 기다려. 그렇지. 천천히 받아. 이렇게 맛있어. 어이구. 이거 완전 댕꿀 맛이잖냐. 아, 귀여워. 어, 잠깐만, 언니도 먹어야 돼. 언니 한 입, 로지 한 입. 아우. 기다려. 아, 기다려. 기다려. 실패. 맛있어. 자, 한 입 먹고, 밥 한 번 먹어볼래. 냥! 아까랑 느낌이 다르네, 그치? 저기 봐봐, 사람도 있지? 저 카약을 우리가 같이 탈 수 있는 거야, 그치? 또 여행 와서는 이렇게 OOTD 맞춰줘야 되지 않겠어요? 저 어때요? 핑크 잘 봤나요? 네? 딱 맞네? 자. 우와, 물 맑은 거야! 오! 오, 생각보다 안정적이야. 이렇게 강아지랑 같이 살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많이들 와요? 네, 강아지랑 많이들 살 수 있어요. 로지는 좀 얌전한데 강아지들 같이 타도 안전한 것 같아요. 가끔씩 좀 힘이 넘치는 애들은 바다로 들어가려고 하겠습니다. 바다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도 대부분 다 사고 없으세요. 스케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로지도 안정적이야. 로지야, 너 혼자 와봤어 혹시?
이렇게 안정적이야. 오! 안녕하세요. 로즈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안녕. 저희 강아지랑 같이 왔어요. 혹시 강아지 키우세요? 아, 햄스터. 햄스터도 데려와도 될 것 같아요. 강아지 동반이 된다 그래서.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오, 좋았어. 로즈 우리 햄스터. 로즈야, 저기 봐봐. 로지, 저기 봐봐. 로지 한 번만 불러주세요. 로지야. 감사합니다. 로지야, 언니랑 둘이 배 타니까 좋아? 언니 바다를 나는 것 같아. 나 이런 건 처음 보잖아. 원래 이런 데서 로맨스도 형성되고 그러는 건데 언니가 로맨틱하게 노래 불러줄까?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울버리고 제주도 푸른 날 햇볕 아래. 로지는 지금 거의 졸아. 너무 편하네 지금. 나만 힘들어. 아, 나 지금 삼각근 성났어. 주차는 어디다 하면 될까요? 아주 완벽해. 확실히 아까는 해안가를 걸었잖아요. 근데 물 안에 들어가니까 확실히 그 맑은 게 달라. 바로 밑에 보이니까 한번 꼭 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루지야, 공기 너무 좋지? 아이고. 앞을 보자.